안녕하세요. 정법사 정대광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말, 잡귀, 허조, 잡신. 사실은 뭐 비슷한 말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명패라고 하죠. 명패. 이름이잖아요. 이름. 허주, 잡귀, 잡신, 이런 거 역시도 결국은 이름인데, 어떤 종류의 뭐 귀신, 어떤 종류의 신을 허주나 잡신이냐, 잡귀라고 이해를 할 거냐. 사실은 저는, 사실은 뭐 지금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인정을 못합니다. 사실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는 인정을 못해요. 다만 이것이 용어의 문제인가 우리가 쓰는 이름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실질적인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100%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용어의 문제에서는 저는 100% 인정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조금 의문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분명히 몸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죽어보지 않았고 제가 신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100%라는 말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까지 물론 하루 되신 분도 있고 1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도 있고 30년 되신 분도 있고 충분히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 무당이 되려시는 분, 무당이 되는 과정에 있으신 분, 그 다음에 무당이 된 이후에 삶을 지금까지 쭉 살아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허주다, 잡귀다, 잡신이다, 이 개념을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제가 가끔 이제 중복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원인과 이유에 따라서 틀리는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상문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상문. 상문이라는 거를 사실은 국어 사전에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초상이 나면은 우리가 문상을 간다 그러죠. 문상. 문상을 간다 그래요. 문상, 상갓집에 내가 방문하는 거 문상 간다 그래요. 근데 이 문상 간다는 거를 거꾸로 해서 상문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국어사전에서는 이 상문이라는 것을 사람이 죽은 지 한 달이 안 되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은 지 한 달이 안 되는 귀신이라고 국어 사전에는 돼 있어요. 사전.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한 달이 됐느냐, 두 달이 됐느냐, 열 달이 됐느냐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럼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상문이라는 건데, 진상문. 이때 진이라는 거는 질다. 질척질척하다. 그래서 날 것이다. 새 것이다. 진초상, 질초상, 날상가래. 진, 초, 상, 날상가. 이때 진초상은 진을 치고 있다 해서 진초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 질척질척하다, 축축하다, 아직도 시체가 뻣뻣해지지 않은 상태다. 날상가는 마찬가지로 날 것이다, 새 것이다. 사람이 죽어서 아직까지도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다 같은 말인데, 그때 우리가 이 한 달이 안 된 정도의 상문을 진상문이다,
그때 상문이라는 말은 한 달 되지 않은 귀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다. 그러면 상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문이라는 게 결국은 상문이라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살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문이라는 것도 그것도 어떤 귀신의 장난이라 이거지. 귀신의 장난.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무속인들이 이 귀신의 장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실은 무당은 옛날 말로 무당 귀신밥 먹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귀신밥 먹는 사람. 근데 그 귀신밥을 먹는 사람들이 잡귀 잡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지금도 조금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제 말을 듣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 말을 듣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무튼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은 저와 같이 공유하고 공감을 하시면 되고 제 말에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다른 채널로 가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시작을 상문이라는 걸 했죠. 근데 우리 무속인들이 상문이라는 거 역시도 상문이라는 것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우리 집에 나가 알고 있는 어쨌든 지인이든 알고 있는 사람이든 제갓집이든 나한테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누군가가 상문이 났다고 보살님 선생님 어제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가 내 친구가 우리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누군가가 죽었어요 말하고 연락을 해온다. 그러면 우리 무속인들이 태도가 두 가지로 바뀐다니까. 죽었어요 연락이 오면 야 재수없게 나한테 왜 전화를 해 이렇게 하시는 경우 하나랑 근데 똑같은 경우 지인이 가족이 부모가 형제가 동료가 죽어서 보살님 우리 집에 이러이런 일로 이렇게 초상이 났어요. 그런데 보살님이 천도제 진옥이 이걸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럼 얼른 빨리 와. 이 두 가지의 극명한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무당이 평생 죽은 귀신들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상문이 나서 나한테 진옥이 천도제를 하는 귀신은 나한테 상문이 안 끼고 그 다음에 진옥이 천도제 안 하는 귀신 같으면 나한테 상문이 끼어서 재수가 없냐 이거죠. 그게 진옥이 하는 귀신은 재수가 있는 귀신이니까 이거는 잡귀가 아니고 진옥이를 안 하는 귀신은 잡귀고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귀신은 잡귀가 아니고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귀신은 잡귀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으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잡귀냐 아니냐 그 구분할 때 나한테 해로움 끼치면 다 잡귀야. 나한테 이득을 주면은 다 잡귀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개념이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상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상문제는 어떤 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문이라는 움직임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귀신의 움직임이 따라붙었느냐 안 따라붙었느냐 이거를 상문이라고 하는데 이 상문의 귀신이 잡귀냐 아니냐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잡귀냐 허주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간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시 이름입니다. 명패가 아니고 이름이고 명칭이고 이게 서로 이렇게 통칭을 하자고 해서 규정을 해놓은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개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념에 그래서 반드시 이름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이름 짓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거를 우리끼리 정해놓기를 이걸 분필이라고 하자 이거를 백목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것 뿐이지 이 백목은 백목으로 해서 고유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이 백목이 백목이라는 분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그 조상 귀신들을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분져서 이해를 할 거냐 했을 때, 사람 죽은 귀신을, 사람 죽은 귀신을 분명히 조상이라고 그래요. 조상이라는 이름을 붙인데, 이 조상에는 나의 조상이 있고 남의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조상 중에서도 친가부리가 있고 외가부리가 있는데, 친가부리라는 거는 아버지 쪽 조상을 말씀하는 거고, 외가부리라는 건 엄마 쪽 조상을 말해요. 근데 이 남의 조상에서도 남의 조상은 남의 조상인데 나하고 피를 섞이지 않으면 남이잖아요. 나하고 피를 섞이지 않으면 남인데, 나하고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에서 난 게 나가 있으면은, 내가 남자라면은 여자, 여자라면은 남자. 그래서 여자의 남자 같은 경우는 시가, 남자의 여자 같으면은 친정, 이렇게 되겠죠. 시가가 아닌 시가, 처가지, 처가. 친정이 아니라 처가죠, 처가. 마누라, 처가. 그럼 실질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이 부인이라는 사람하고 인간적인 연결이 돼 있을 뿐이지, 나는 사실은 이 시가나 처가하고 남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나한테 나하고 우리 부인 사이에 나오는 애기는 나의 아들, 딸들은 얘네들은 이 시가나 처가가 남이 아니고 친가나 외가가 되겠죠. 친가나 외가가. 근데 나한테는 마누라라는 끈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나한테는 이 시가나 처가가 피가 안 섞기 때문에 남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우리가 조상 중에서 내 조상이냐 남의 조상이냐를 구분을 해서, 남의 조상을 잡기로 한다면은 시가도 처가도 다 잡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귀신을 잡기냐 아니냐 구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규정으로, 어떠한 이름으로 규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종류를 몇 가지 나눠놓고 설명을 한, 그때 내 조상일 수도 있고 남의 조상일 수도 있는 그런 귀신들이 종류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자 다시 내 조상인데, 자, 내 조상을 먼저 한번 풀어보자고요. 내 조상인데 나한테 아버지가 있어, 나한테 기본 할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자, 내가 있을 수 있고, 나한테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위에 또 할아버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이때는 증조라 그러죠. 또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고조라 그러죠.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할아버지들은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았으니까 내가 있는 거고, 증조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낳았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남자들은 반드시 핏줄로 연결이 됩니다. 핏줄로 연결되는데, 사실은 아버지한테는 엄마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버지한테는 또 엄마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때 이 사연이, 이 아버지가 처음에 만났던 이 엄마가 나를 낳은 보는 말일 수도 있고, 나를 낳지 않은 뒤에 두 번째 엄마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양반은 나를, 만약에 첫 번째 엄마가 나를 낳았다면은 이 엄마는 나하고 인연이 닿는, 피가 나는 엄마지만 두 번째 엄마는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거꾸로 첫 번째 엄마가 나를 결혼을 했는데 이 양반이 나를 낳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우리가 이런 경우, 특히 애 낳다 돌아가시다, 바로 돌아가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들어오신 엄마가 나를 낳았어. 그럼 이 양반은 친엄마인데, 이 양반은 친엄마인데, 친엄마라고 우리가 그래, 친엄마. 친엄마인데, 이 양반이 아버지한테는 내가 첫 번째 엄마니까 본엄마라고 할수 있어, 본엄마. 본부인이라고 할수 있잖아. 본부인이라고. 그때 이 본부인이 나한테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달고 올수 있다니까. 근데 이 양반은 완벽히 남이잖아요, 나하고는. 아버지하고는 부인이 저 나한테 남이잖아,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남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걸 남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느냐, 내 조상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양반들을 우리가 이름하여 먼저 강의했습니다. 말명이라 한다, 이제 말명. 말명인데, 이 엄마가 다행히 우리 집에 족보에 올라갔으면은, 족보에 올라갔으면은, 감은 아내들은 말명이고, 족보에도 안 올려졌어. 애 낳기 전에 낳으려고 하다가 해산으로, 아니면 애를 낳는데 낳으면 당연히 올리겠죠. 근데 근데 어떤 이유로 족보에 올렸어. 그럼 감은 못 올렸어. 밖에 난다 이거죠. 감은 밖에. 그래서 이렇게 나하고 핏줄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이 엄마가 집채놓은 부친 딸로 시집을 왔는데 돌아가시진 않았어. 근데 나를 못 낳았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가 나를 여자를 하나 더 들여서 후처가 엄마가 들어왔는데 이 엄마가 나를 낳았어. 실질적으로는 피는 엄마 이 엄마 두 번째 엄마한테 받았는데 이 엄마가 집안이 지체가 낫지 않고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요즘 아니 옛날 말로 영화로 시바지가 돼서 들어오든지 뭐 집에 하녀나 종한테서 나오든지 아니면 후처를 들여서 흔히 말하는 첩실에서 나왔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 엄마 이름으로 못 올리고 족보에 이 엄마 아들로 올라가게 돼요, 내가. 그럼 이 엄마는 족보에 올라가고 이 엄마는 족보에 못 올라가니까 이 엄마는 나의 친엄마지만 족보에 못 올라가서 이 엄마는 말명이란 말이야, 감은 밖에. 그렇다고 이 엄마나 이거를 남의 귀신이라고 할수 있냐, 내 귀신이라고 할수 있냐, 내 조상이라고 할수 있냐, 이걸 그렇다고 잡기라고 할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조상을 볼 때, 내 조상인가, 네 조상인가, 남의 조상인가 따져서, 남의 조상이라고 무조건 잡기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랬을 때그 구분을 나하고 인연이 돼서 움직이는 양반을 이름하여 말명이라고 한다. 분명히 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때 이런 양반을 이름하여 통칭적으로 말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명이라는 어떤 이름을 붙은 조상들을 살펴볼 때, 그 말명이라는 이름을 붙은 조상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이냐면요, 아무 가중에 첫 번째로 가문 안에 드는 말명, 가문 밖에 나는 말명. 그다음에는 이 가문 안에 들든지 가문 밖에 나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연으로 그러냐면은 전실이냐, 본부인 전처냐, 후실이냐, 본부인이 아니라 후처로 들어와서 첩실이냐, 이런 경우 전실이냐 말명이냐, 이때 나를 누가 낳았냐에 따라서 비록 전실의 전처지만 본처로 들어왔지만 나를 낳지 않으면은 이 양반은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반은 내가 족보에 올려서 우리 엄마라고 호적엔 돼 있어도 이 양반은 나하고 남이니까 전실이지만 말명이라고 해, 말명.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제사를 지내면은 이 내가 족보에 올라가 있는 피가 섞이지 않은 엄마를 제사를 지내겠어요? 나하고 피가 섞여 있는 내 친엄마 제사를 지내, 내 친엄마 제사를 지낸다 이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본엄마가 나한테 족보로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후실 엄마가 뒤에 첩으로 오는 엄마가 내 엄마기 때문에 이 엄마가 나한테는 본엄마가 되고 이 엄마는 말명이 된다 이거죠, 말명. 그렇다고 이 엄마를 우리가 잡기라고 할수 있느냐? 잡기라고 할수 있느냐? 잡기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나하고 피가 안 섞여도 잡기라고 할 수,
그래서 이 말명이라는 종류들은, 우리가 말하는 말명이라는 조상님들은 잡기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똑같이 아까 다시 상문으로 돌아가서, 상문이 났는데, 상문이 났는데, 우리 집에서 났어, 우리 집에.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문이 났어.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문이 들었어. 이걸 잡기라고 할 수 있냐, 상문이. 아니면 엄마가 돌아가셨어. 이걸 상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상문이 들었어. 이걸 잡기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모가 돌아가서 상문이 났어. 이걸 잡기라고 할 수 있느냐. 고모가 돌아가서 상문이 났어. 잡기라고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상문이나 추상이 났어도 나한테 사돈의 팔춘이 돌아가셨어 했으면은 그렇다고 이걸 잡기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잡기냐 아니냐의 개념이 단순하게 내 조상이냐 남의 조상이냐, 이게 상문이 꼈느냐 안 꼈느냐, 상문이 꼈다고 무조건 이게 잡귀가 들었다가 물러쳐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내 조상님 얼굴에다 똥바가지 끼얹는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귀라는 개념을 함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문이나 말명은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잡기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래서 말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어떤 양반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움직인다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이 양반이, 말명이라는 양반이 나하고 얼마만큼의 인연이 있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전실, 후실, 이모, 고모, 대고모, 당고모, 아제비, 조카 다 말명이라고 본다 이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 친척을 빼놓고는 다 말명으로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살고 있는 터에 원주말명, 집주말명, 터에서 왕래하는 말명, 이런 양반들 다 나하고 연관이 있죠. 인연이 있죠. 내가 가게를 한다, 공장을 한다, 사업을 한다, 학교를 간다, 직장을 간다 할 때 거기 움직이는 모든 어떤 그 터에서 있는 나하고 인연이 지은 장소에서 있는데 내 조상은 아니다. 그럴 경우는 이름하여 우리가 말명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 말명이라는 남 말고 상문이 들었을 때의 어떤 그 움직이는 조상 상문이라는 걸 발동을 시킨 이 귀신이 도대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문이 났어도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상문이라는 걸 일으킨 본 장본인이 아니고 아버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또 다른 누구의 제3의 귀신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를 상문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초상이 나면 아버지 친구도 올 것이요, 아버지 형제지간도 올 것이요, 아버지 회사의 동료들도 올 것이요, 아버지가 살아가면서 인연을 지었던 산 사람도 올 것이고 돌아가신 분들도 올 것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아버지 초상을 치르는 날 어떤 귀신들도 올 것이고 여러 사람이 올 것인데, 그때 그 귀신들 중에서, 그 조상들 중에서, 그 산 사람들 따라온 누구 중에서 어느 양반이 그 누군가에게 발동을 걸었다, 붙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상문이 난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들을 무조건 남이니까 잡기라고 할 수 있느냐. 어쨌든 나하고 인연이다 따라왔는데 그걸 잡기라고 할 거냐. 그래서 무조건 칼로 난도질하고 주밥을 던지고 선지피를 뿌려낼 거냐. 그때 그 잡기라고 따라온 양반이 우리 집에 사돈의 팔춘일 수도 있고 아버지 친구분일 수도 있고 아버지 직장 동료분일 수도 있고 그 직장 동료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사령생전에 애지중지하던 친구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양반들을 무조건
잡기라고 해서 칼 던지고 초밥 뿌리고 선지 빗 뿌려서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막 똥칠을 하고 똥물을 뿌려댈 거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잡기냐 아니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해야지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죠. 대신에 저는 이런 경우도 이 양반들이 결코 잡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나하고 인연이 있다니까 따라왔을 것이고 내 부모 내 형제한테 인연이 있다고 따라왔을 것이냐. 그 양반들은 어떻게 그렇게 칼로 난도질하고 손짓을 풀어서 보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반들을 그래도 밥이라는 걸 따뜻하게 먹어서 보내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아무리 귀신의 세계가 따로 있고 신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그래도 결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지만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조상님이 여러분들의 신령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을 바라고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내 새끼 배골치 않고 잘 먹고 잘 살 거를 바래서 여러분들한테 오셨고 그분들이 신령님으로 조상님으로 오셨다면은 그분들 역시 다른 귀신들한테도 그저 밥 한 숟갈 먹이고 잘해주는 것을 바랄 것이 그 난도질에서 없애는 것을 좋아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잡귀, 잡신이라는 범주에서 들어가는 상문이나 말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상문 말명 말고 상문이나 말명은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어느 일정한 터두리 안에서 이 양반들이 움직인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일정한 터두리를 벗어나서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고 내 터두리 주변에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테두리 주변에도 나하고 인연이 더 적은 사람도 있어요. 일평생 생면 부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로 완벽하게 남의 귀신인데 이 귀신이 자기네 집에도 못 가고 어디 갈 수 없어서 지금 이런 어떤 장소에 이렇게 흩어져서 있다. 이렇게 어느 장소에 흩어져서 있는데 이래서 이 영혼이 흩어져 있다 해서 영산이 흩어져 있는 귀신들은 주로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기도터에 주로 기도터에 누가 기도를 왔는데 여기 왔는데 보니까 어떤 양반이 안 데려고 그냥 가. 당신은 약을 먹어서 목을 매서 돌을 못 닦아서 못 데려가. 그럼 이 양반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디 여러분들이 뭐 냇물에 수영장에 바닷가에